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 여기 설명한 내용이 좀 적습니다.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 서원과 향약입니다. 사림의 세력 기반이다, 서원과 향약. 붕당의 세력 기반이다, 서원과 향약.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배층들의 주요 기반, 경제적인 기반이 토지와 노비라면은, 이때 사림과 붕당들의 정치적 기반은, 서원과 향약입니다. 각각의 역할, 서원. 훌륭한 유학자를 제사 지내고 성리학을 연구하는 사립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학자가 세워요. 학자가 세운 다음에, 얘들아, 우리 이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제사 지내면서 열심히 모여서 공부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주세붕이라는 아저씨가 세웠던 백운동 서원이 최초고요. 그 이후에 사림들이 중앙전기에 진출하면서 서원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사액서원, 국가가 이름을 내려준 공식적으로 지정한 서원들 사액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려줬다라는 건 국가에서 왕이 인정한다라는 의미고 여러 가지 특권과 지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노비 등도 지급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뭐 정치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 양반들이 모여서 열심히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학문에 대해서 토론하니까 여론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은 학파의 결속을 강조한다. 배신하면 나쁜 놈, 배신하지 마. 그리고 이제 면세 면역의 특권. 양반들은 세금 안 내고 서원도 세금 안 내고 등등등 특권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향약, 향, 지방이죠. 약, 약속입니다. 지방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실 거는 여기에 성리학적 윤리를 기반으로 한다. 유교적 이념을 결함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치조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치조직 속에서 운영되는 규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법으로서 작용하게 되면서 지방민들을 통제하는 용도로서 악용됐던 것이 향약이고요. 처음 실시했었던 사람은, 처음 도입한 사람은 중종 때 조광조라고 하네요. 조광조가 시작했고, 그리고 사림들, 향약을 통해 향촌의 농민을 교화하고 올바른 쪽으로 이끌고 향촌 질서를 유지하면서 수령이나 향리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후반부에 가게 되면 양반들의 지배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게 진리다. 근데 나는 성리학을 잘 알아. 너희들은 성리학 모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식의 지배 논리를 활용하는 것이 성리학과 향약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들을 관청이 아니라 지방 양반들이 집행하게 되면서 사실상 농민들을 지배하는 효과를 가져와 버리는 것이 향약이기도 해요. 자, 다음 쪽 넘어갑니다. 칠판을 조금 지우고 다시 정리를 할게요. 슬슬 대답이 적어져가는 걸 보니까 기운이 떨어졌구나. 자, 명분론이라는 것들을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한자풀이 해봅시다. 한자풀이 하면은 절반 이상은 성공이에요. 명, 이름명자, 분, 나눌 분자가 되겠죠? 이름을 나누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표정은 다들 마시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우가 있고요. 다빈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건우라고 부르고 다빈이라고 부르는데 왜 건우라고 부르고 다빈이라고 불러야 될까? 둘 다 건우라고 부르면 안 될까? 다빈이의 표정은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건우가 아닌데 왜 나는 건우라고 불려야 되는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이름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냥. 명분론의 기본은 서로 다르다.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하면 된다. 이 세상 평화스럽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름이 다른 것들 각자마저 역할이 있고 자기 역할 충실히 하면 된다. 여기까지 가면 괜찮습니다. 일단 명분론 거기까지 가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서 악용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생물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생물학적 특징이 있죠.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적합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난 남자야. 그러니까 넌 여자보다 나는 훨씬 더 우월한 존재야. 난 첫째야, 넌 둘째야. 난 첫째니까 그것만으로 끝이야. 난 양반이야, 넌 천민이야. 난 무조건 너희보다 우월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명분론이 악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시를 또 하나 들어보죠. 천민이 양반한테 물었습니다. 야,
나는 군대 안 가, 나는 뭐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이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넌 왜 그렇게 잘 살고 군대도 안 가? 그랬더니 이제 양반이 대답합니다. 나 양반이니까. 끝이에요. 이게 명분론의 악용입니다. 난 양반이니까 당연히 좋은 대접을 받아야 돼. 사실 그거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정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난 현직 관료니까 바빠서 이제 뭐 그 군대 갈 시간이 없어. 나는 그리고 현직 관료로서 일하면서 군대 가는 걸 대신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냥 나 양반이니까 끝이야. 이러면은 이게 명백한 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별을 악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명분론의 안 좋은 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지위에 맞는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명분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뭔가 차별이 심해집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남자와 여자, 적자와 서자, 본부인에서 태어난 아들과 첩의자식에서 태어난 아들 이런 식의 구별들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펴냅니다. 그래서 뭐 소학이라든가 그리고 주자가래, 관혼상제는 관례, 성인식, 혼인식, 혼례, 그 다음에 상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제례, 제사, 그런 것들 기리는 것들, 이런 예법을 정리한 주자가래의 보급과 실천에 힘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교과서화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리학적인 격식을 잘 지켜. 주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모르지?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성리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례를 중요시하면서 양반들, 불교 시기에 여러 가지 풍습에서 벗어나서 주자가래에 따라서 집안에 가묘를 세우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대요. 그리고 조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족보를 편찬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향약을 통해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향약을 통해서 백성을 통제했다.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죠. 자, 근데 중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족보는 왜 만들까? 족보는 왜 만들까? 양반들이 서로 다투어서 족보를 만들어요. 왜 만들기 시작했을까? 있어 보이려고. 정답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이제 요즘에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너 요즘에 공부 잘하고 있니?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나 용이 내고 다녀. 친구는 용이 내고 간 친구였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러니까 너 용이 내고 간 건 알고 있어. 그런데 너 가서 공부 잘하고 있냐고. 그때 친구가 또 대답합니다. 나 용이 내고 다닌다니까. 자, 뭘 숨기고 싶은 것이고 무엇을 내세우고 싶은 걸까? 용이 내고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고, 그리고 나는 결국 무슨 얘기가 하기 싫었던 걸까? 나 거기 가서 공부 때려쳤어. 공부 안 하고 있어. 공부 못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갖다가 숨기고 싶은 거겠죠.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 개인이 내세울 게 없습니다. 스스로 잘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훌륭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야. 라는 걸 내세우면서 그 집단 뒤에 숨어서,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비슷한 예시로 뭐가 있냐? 너 공부 잘하니? 라는 대답에, 나 초등학교 때 천재였어. 라는 소리가 있겠죠. 지금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을 빌려서 자기를 숨기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족보 편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반기엔 그나마 이제 2, 3대 걸려도 한 번씩 하지만은 나중에 가게 되면은 워낙 경쟁자가 심하다 보니까 한 10대쯤 내려가도 과거 합격자 한 명도 안 나오는 집안들 흔해요. 그렇게 되면 집안 자체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몰락한 집에서는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훌륭한 조상님 계셨어. 그러면 자랑하기 위해서 갑자기 10대조에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일까지도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이런 분위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